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입니다. 요아이 분갈이 한 지가 꽤 됐거든요. 네, 이렇게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여기 보세요. 여기서도 이렇게 자랐어요. 여기 내솔에다 심은 아이들도요.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. 물도 돌고 있죠? 기특하네요. 오늘은 여기 하월시아 속 아이들,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. 이 아이는 보초예요. 보초인데 이렇게 물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. 물 주세요, 물 주세요. 지금 이러고 있어요. 물을 줘야 될까요? 장마가 또 온다는데. 아이고, 망설여집니다. 이 아이는요, 아까 그 아이랑 똑같은 아이예요. 똑같은 보호초. 근데 보호초 금이에요. 요렇게 생겼답니다. 노랗게 물들었었는데요. 지금 여기 요렇게 파랗게 지금 프로 딩딩이가 되려고 한답니다. 보초 금이에요. 이쁘죠? 이 아이는요, 미파라는 아이입니다. 미파. 잘 자라고 있네요. 여기 보세요. 이 아이하고, 요아이하고, 요아이하고, 또 여기 요아이 애들하고. 다 똑같은 아이들 같으죠?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답니다. 근데 얘는 수예요. 수. 이렇게. 처음에 저는요,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아이라고 그랬어요. 요아이는 야로수래요. 야로수. 이렇게. 얘는 야로수랍니다. 얘는요, 경화래요, 경화. 가운데 입장이 장미꽃같이 오므러졌죠? 근데 몸은 거진 비슷비슷해요. 모양만 조금 달라지죠. 요아이가 야로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? 얘는 우리 집에 일찍 온 아이인데 제가 지금 요즘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. 얘도 이렇게 생기고. 지금 물 달라고 그러고 있답니다. 또 여기 유아이들. 유아이는 옥노금이에요. 옥노금.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이 하월시아 속은 그늘에서도 잘 크잖아요. 완전 여기가 그늘이거든요. 그늘에다 그냥 놔뒀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있답니다. 이 아이는 보초예요, 보초. 보초인데 그냥 보초가 아니고 보초금. 아까 저쪽에 있는 애도 보초금이었었죠? 그 아이도 보초금.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.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왔답니다. 이렇게. 여기 이 아이들. 이 아이 둘을 보세요. 얘는 사회파예요. 사회파. 사회파. 요렇게 생겼어요. 얘 따로, 얘 따로 보면 잘 구분 못 하겠죠. 근데 같이 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. 얘도 사회파예요. 요 아이도. 근데 요 아이는 사회파 금이에요. 요 아이 성숙한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여기로 물이 드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자주 색깔 비슷하게 물이 들어요. 분홍 색깔보다 좀 진하게 해서 그렇게 자주 색깔 비슷하게 물이 드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
여기 이 아이는 우리 손녀딸이 기르는 옥투샤예요. 선물 받은 아이예요, 손녀딸이. 근데 옥투샤.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지죠? 그러면은 여기 끝에 입장에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흔들려요. 이 아이는 옥토샤랍니다. 여기 리톡스바 옆에서 저도 찍어주세요 하고 있네요.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하월시아 소가이드를 소개해드렸답니다. 보세요. 너무 잘 자라나요? 저희 집에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은 막옷 자라고 물르고, 요번 장마에 그랬어요. 그런데 요 아이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물도 안 주고 그늘에다 놔뒀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가 또 자라고 있네요. 거기서 그 속에서도 자란 거예요, 지금 이렇게. 이렇게 자고도 키워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. 이렇게요. 얘도 이렇게 입장이 커졌어요. 이렇게 안 컸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. 공중 수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이렇게 통통해졌고 전혀 물을 안 줬어요. 근데 이렇게 통통해지고 얘는 한 5월 달부터 물을 안 줬나 봐요. 그냥 마른 상태 이렇게 흙이. 5월 달부터 물을 안 줬는데 지금 이제 조금 물 달라고 그러는 것 같네요. 이렇게 오늘은 하월시아 속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해드렸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